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이면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 내일 좀 쉬는 날이죠. 오늘까지 또 힘차게 영상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또 얻어가시고, 오늘 흐름 어땠는지 체크하시고, 푹 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좀 그냥 저냥, 뭐 유야무야, 좀 장은 흘러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특별한 얘기도 딱히 없었고요. 뭐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삼천당 제약을 보면서 와,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겠는데 저렇게 해야겠는데와 같이 뭔가 변동성을 가지고 갈 것들은 별로 없다. 일단 요거는 하나 방점으로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중에 장이 한번 출렁출렁했어요. 오후장 1시 넘어서부터 장이 출렁출렁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 보면은 일단 뭐 시장 상황보다 더 강한 뭔가 이슈와 모멘텀은 현재는 없었구나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격 구간을 어때요? 오늘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 오늘은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오늘은 사실 없었습니다. 예, 오늘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단기 이평이 꺾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게 단기 이평이 그냥 이렇게 올려 쳐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꺾이면서 물량이 나와줘야 된다. 최근에 이번 주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평들은 꾸준히 좀잘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요 구간이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죠. 11만 원 구간이. 여기서 계속 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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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은 얘가 열심히 올라가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이 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예.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바꿔 나갈 건전 없다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 실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실적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심지어 금리가 뭐 제대로, 제대로 뭐 인하를 한다, 뭐 이런 뉘앙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 바이오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건좀 의아하죠? 예, 좀 의아합니다. 근데 뭐 실적 잘 나와서 나쁠 건 없겠죠? 실적 잘 나와서 제가 볼때 나쁠 건 없어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저 뭐다? 실적 잘 나오는 친구 중에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 나온다 해서 주가가 또안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적 시즌에 혹여나 예를 들어서 삼천당 제약이 실적이 나왔어. 유야무야해. 뭐잘 나온지도 모르겠고 뭐못 나온지도 모르겠어. 어쨌거나 주가가 크게 안 움직여. 그거에 따라서도. 그럼 뭐예요? 아, 삼천당 제약은 당분간은 실적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는 있겠죠. 아, 얘가 그렇게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나 보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결국 뭐다? 그죠? 결국 아일리아 이슈다. 예, 아일리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최근에 있는 22일인가요? 있었던 IR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럼 결국 뭐다? 예,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꼭 나와줘야 되고 꼭 성공시켜야 되는 딜이 나왔을 때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큰 변동성은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탁 넣어두신다면 장 중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빠지든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아, 이거는 별로 큰 이슈가 아니구나.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조금은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 새롭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딱히 없었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관점 그대로 가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홍대TV 주도주 체험 여러분들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5월달 뭐예요? 가정의 달입니다만 돌려 말하면 지출의 달이에요. 예, 여러분들 또돈 나갈 때도 분명 많으실 거고, 예, 또 메꿔야죠.
뭔가 이렇게 또 생돈 나가는 기분이 또들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주식을 통해서 저희가 또 메꿔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뭐 3000당 제약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